한 장관을 금수에 빗대 이 비판을 한 김용민 의원의 이 오늘 오전 발언과 또 야권 인사들의 비판에 대한 어제 한 장관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. 정상적인 사고방식,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금수라는 표현을 썼고, 결국에 한동훈 장관의 이런 무분별한 입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나중에는 물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니면 민영배 의원은 계속 강도 높은 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또 있으실까요?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